너무 오랜만에 했어. 제대로 할게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제가 뭐 거의 한 10년 만에 하는 거라가지고. 자, 내가 스텔스 만들어서 3차 대전 일으키려다가 저렇게 경제 봉쇄로 망한. 아니야. 와, 정권 지지율이 88%야? 미쳤네. 우선 선거는 계속 하게 하자. 또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거는 들어갔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자, 연구 개발만 미친 듯이 할게요. 공군이 갑이라고? 그래, 공군. 그래, 스텔스기를 만들자. 공군 유지비가 감당이 안 돼? 그래, 탱크를 만들자. 그래, 탱크야. 귀 팔락거리는 거 봐봐. 거의 덤보. 소득세 20% 버는 거는 놔두고 국외 원조를 많이 해서 다른 나라의 그 아니다. 국외 원조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자, 우선 농업을 생산량을 이빠이. 미친 듯이 들리고. 마약? 마약하라고? 마약 관세 1000%. 마약을 합법으로 해주라고? 마약 미친듯이 찍어낸다. 소비 종합 소비세 관세 100% 다 100%. 생산량 증가. 늘려. 그래도 우리가 세계 12위에는 들어가야지. 시장 점유율. 그래, 힘들어진다고?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아, 유닛 유지비, 무역, 국가 안보, 외교. 관세가 0%라고? 어디? 어, 뭐야? 왜 관세가 0%야? 이러면 안 되지. 100%. 어우, 야. 바로 흑자. 바로 흑자 전환되는 거 봐봐. 아. 마약도 0%야? 마약 100%인데? 아, 관세. 우리가 전 세계 8%야. 8% 마약 생산국이야? 약의 나라. 과일, 야채하고 과일만 찍어내고. 아, 이거 하면서 첩보 활동을 좀 보내자. 다 북한가? 계속 생산량 증가시키고.
메뉴도 어우 야 돈 쭉쭉 들어오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이렇게만 하면 되겠는데? 농사나 짓자야. 북한 도착했네. 자, 암살. 아니 게임에서만 이렇지 실제로 마약 농사 지으면 안 되지. 카르텔이니? 담배. 아 야동 통제요. 야동 통제 안 했어요. 법 좀 바꿀게요. 피임 낙태 불법. 이거 인구가 없어서 인구 늘리려면 어쩔 수 없어. 피임하면 안 돼. 콘돔 판매 금지. 마약은 팔지만 콘돔은 못 산다. 자, 목따러 가자.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성공했네. 그래 팍팍 죽여 그냥. 아 다 죽여 다 죽여. 고무장갑의 판매율이 늘어? 국의 원조를 쫙쫙 해줘가지고 어 교육 쫙 하고 의료보험 환경 정치 선전 사회 경제 기반 정부 예산, 통신, 연구 개발, 관광 싹 다 올려. 이것이 복지다. 자, 그러고서 마약 생산량 늘려. 전세계 10% 육류 관세? 다 관세 붙였어. 지지율 떨어졌다고? 지지율 왜 떨어지냐? 지지율 왜 살살 떨어지냐 뭐냐? 왜 떨어지지? 세금? 필로콘 어게이 코카인 어게이 야살 만난다. 야! 세금 받지 마. 세금 걷지 마. 정권 지지율 뭐야? 올라왔다 왜 또 떨어져? 왜 그러지? 아, 80 정도까지는 자동 하락돼. 오케이, 막 죽여. 위에 막 성공. 정부 예산은 마이너스로 하라고요? 야씨 마약 왕이야.
공무원들 무임금 노동. 미국이랑 우호 장난 아닌데? 어, 이때 이 우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조약을 해야 되겠어. 이보세요, 미국. 제가 당신의 부채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좋아. 부채 떠안았죠. 보유국고 갑자기 마이너스 됐죠. 씹 거짓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과 친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 잡혔다. 씨. 대통령님, 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암살 고. 유엔 개발 도상국 회의? 우리나라도 들어있구만. 인싸야? 야, 근데 돈 금방금방 갚는다. 어허, 마약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구만. 왕의 일부다 저제도 좀. 마약 생산량을 50%까지 올려야 되겠어. 약사의 나라. 허허, 곡물류가 이게 우리가 별로 안 되네. 시장 점유율이 안 되지, 안 되지. 팍팍 들려. 국고는 원래 마이너스가 정상이에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마약하느라 식욕 잃어서 쌀을 안 먹어. 와, 야, 미쳤다. 수입. 와. 야, 수입 시방 한 자릿수가 바뀌었어. 자릿수가 바뀌었어. 아니, 빚이 4,200조인데 수지가 800조니까 아, 또 잡혔네. 또 잡혔어? 아, 아, 다 잡히는 첫 수준. 야, 지원, 지원자, 지원자. 딱 다섯 명만 받는다. 이게 그 송강호 주연의 마약왕이라는 영화인가요? 단님, 딱. 웨하스. 야, 씨, GDP 미친 듯이 미친 개떡상했다, 야. 아, 광클린이 또 지원. 이제 스파이 뽑아요. 레드 월드님. 아, 우짜님. 저요. 좀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또 잡혀 들어갔네. 로넨.
수사 들라가. 도그 노스피시. 각하 저도 가겠습니다. 의식이. 게임만 주신다면 모가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약쟁이야? 빅으로? 저도 스파이 지원합니다. 이쁜 꽃미니. 나는 스파이 간다. 보내주면 어디든. 턴육. 안녕하세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코카인을 조미료한 김치찌개인데요. 더스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청자 구독 객실 완료. 아 젤라또야 고마워. 그만 그만. 이게 나라다. 유튜브 제목 벌써 나왔다. 국뽕에 취한다 어떠냐? 국뽕. 육류도 좀 올려야 되겠다. 음식 쪽 싹 건드려. 내일 일종 장례기념 시험 봐요. 긴장돼서 죽겠음. 안 물어봤어. 야 마약 더 만들어. 오 드디어 50%다. 65% 82% 100% 예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아! 드디어 나라에 1년 동안 천조 벗네. 천조국 됐네. 국뽕에 취한다. 야, 근데 미국 거 다 저거 받아줬는데. 소말리아로 세계 정복해봤는데 해군은 쓸모가 없어요. 연구개발에서 해군은 연구개발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다 빼버렸어요. 아이고 정신나간 장염아. 정신나간 장염 정신나간 장염 정신나간 장염 정신나간 장염 정신나간 장염 내게 힘을 줘. 아유 당연히. 야 당연히 딸 건데 뭘. 빠른 조약 공동시장 어떻소? 좋아. 또 빠른 조약 문화적 교류 어떻소? 좋아. 존나 짱친. 경제적 원조. 제조사에서 코카인 탄산을 만들고 연간 56억을 벌어. 아 경제적 원조 씨발 안돼. 이건 경제적 협력. 어우 좋아. 미국 나 존나 좋아하네. 인적 자원 개발 협력 좋아. 아 이거 국고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단결 협력 강화. 아, 연구 개발 협력. 아, 새끼들 민감한 건 안 해주려 그러네. 무기 거래. 아, 부채 대납. 이 새끼 씨발 단 것만. 실제 미국이랑 비슷한데? 단 것만 좋아하는데? 아이, 또 잡혔네. 아씨. 야, 서울로 병합시켜 애들.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랑 공동시장 맺는 거 추천드립니다. 중국은 손해봐요.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멕시코. 마야 공동시 마야 공동시장인가? 너희 우리 너 같은 친한 것은 안 받아준다고 좀 더 강해져서 오라고? 시청자 구독 캡슐 완료. 와, 슈퍼파워 엄청나구만. 아, 드디어 나타났다. 다 북한으로 가. 스파이들 이제 막 만들어졌어. 가자. 정은이 최측근 암살하러 가자. 대한민국에는 세 팀만 있자. 아이, 그럼. 야, 정권 지지율이 92%면 씨발 말 다 했지. 이게 나라다. 애들 다 뽕에 취한겨 지금. 무조건 암살. 첩보. 조업 중단. 좋아. 세금 없이 경제를 살렸어? 세금 없이 경제를 살려? 소득세 때려줘. 소득 두 배 뛸 것 같은데. 응? 소득세? 개인 소득세? 아니야. 뛰면 안 돼. 지금 건드리면 폭탄이야. 어, 선거 쳐. 지금 아주 좋아. 대통령님 스읍하아 그저 스읍하아 마야 좀 스읍 더 스읍 잠시만요 스읍하아. 미친.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하자니. 아, 이게 막 한 8칸씩 차야 되는데. 그래야 막 스텔스 막 있는 막 이런 애들. 그 애들 쓰는데. 오, 미국이랑 짱친 절친이야.
59야 지금 우호도. 미쳤어. 약의 변신은 무죄? 코카인 김치찌개 동맥맺자. 녹두장까지. 아. 오늘 약의 무한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혹시 뭐 부채 더 있으세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대납할게요.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내가 다 갚아줘가지고 없어. 자, 죽여보자. 안돼 우짜야. 아유 쌍 우짜 바로 갔네. 어. 아, 아니 엘리트인데 이걸 잡히네. 국민연금 거둔 거 비트코인에 둘다 꼬라박으면 되는 건가? 어이 북한 애들이 안 쳐들어오지? 북한이 쳐들어올 때가 됐는데 패치됐나? 아야 김밥. 어 월드컵도 지났네. 정치적 부패가 안 떨어진다. 연구개발은 계속하고 있어요. 인터넷 규제 풀어달라고요? 오이에 죽였다. 오이에 죽였고. 오 테러는 무조건 100% 성공이네. 오 좋아. 아 이. 아 개씨. 암살 계속해. 디그로 아오지엥. 각하 잡혔습니다. 인질 교환으로 살려주십시오. 시청자 구독해. 야 병력이 군사 3위야 전 세계. 야 씨 육군 장난 아닌데. 마약은 역시 필로 보이지? 아니야. 코카인이 짱이야. 아니야. LSD가 짱이야. 뭐 그런 걸로 싸웠을까라마. 저분 잡아주세요. 진짜 약쟁이인 것 같아요. 아까 북한한테 전쟁 요청하고 A 대한민국 하고 B 북한 바꿔서 걸어보십시오. 지역 반환 요구하자. 가라 의식이. 죽었어 의식이. 의식이 아우지 탄광행. 좋다. 어 엘리트들이구만.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왔구나. 방어율이 59%밖에 안 돼? 자 여러분들 지원하실 분 반도체 산업에다가 몰빵할까? 어 영원익으로밖에 안 돼요. 아 멘붕이. 아 리얼 카누님.
라이젤리엘님. 라이젤엘. 손. 레프투지. 어허, 돈을 쏘라 이 말이야. 딸기 우유맛 초코님. 양복원님. 형이 안 구해줄 것 같아서 내가 돈 주고 뛰쳐나왔어. 스마일. 그만 이제. 오, 나 경제 호황이다 야. 와. 시청자 구독 갱신 완료. 대외 무역 파트너들이 큰 이익을 보았대. 크으, 경제 호황. 오! 미쳤는데 수지 타산? 김정은.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그만 그만 그만. 너무 많아. 야, 반도체도 우리가 먹자. 어?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의 나라 또 아닙니까? 대통령형 수업 거제 주도의 배그 대회를 열어서 승자에게 백년산 코카인을 우승 상품으로 주는 게 어떻습니까? 수. 미쳐서. 전세계 18%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야. 반도체를. 반도체 우리가 점령해 이거. 됐어. 마약과 반도체. 마약과 반도체의 나라. 죽인다 야. 수입 반도체 올리니까 야 이씨 미쳤네. 두 배 됐어 수익이. 역시 반도체다. 다 북한으로 가. 형 미안해. 정치 예산을 늘리고 정치 선전을 마이너스로 해야 해. 누구 그래야 정비부패 떨어져. 거봐 그치? 맞고 핸드메이드로 만든대 씨발. 수제 반도체. 싹 죽이자고. 이 집 반도체 잘하네. 2006년이야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지? 나간다. 드디어 북한. 그곳에는 없다. 배달의 민족.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 치킨. 이젠 없다. 홍두예요. 홍두예요. 요리할 땐 모두 홍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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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센스 홍두예요. 그럼 제주도 현실 포트나이트 수업 하와 어떻습니까? 저희 건설사들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북한이 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막 스팀팩 에디션 막 그래서 오버클럭 겁나 잘 되고 그러나?
막 옛날에는 이랬거든. 옛날에는 북한이 이렇게 막 자극하다 보면 북한이 내려와 버려. 그럼 북한 먹고 반드시 북한 가서 암살 그리고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각하 충성. 그리고 좀 지나면은 갑자기 미국이 사우디인가 이란을 들어가. 그러면 같이 들어가.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먹어. 그러면 갑자기 기름 때문에 에너지 사업이 갑자기 급증해. 무역이 군사력이 세다고? 쟤네가 나보다 더 센데. 우선 나는 오 성공했어. 오 광클린 웬일이야. 오 레드월드. 오 아 AB 신궁 갑시다. 스파. 야 뭐야? 제일 높은 난이도의 암살이었는데 세 팀이나 안 잡히고 다 죽였네. 러시아 국채도 내가 떠안을까? 중국이나 미국에다가 북한이 한착하고 테러 저지르면 안 돼요? 아 미국에다가 북한이 한착하고서 테러 저지르라고? 북한인인 척하고? 안 될걸? 이제 국채야 금방 갚지. 마이너스 국채는 금방 갚아. 얼마 안 걸려져. 어 누가 휴식을 하고 있니? 자 가자. 오 아주 살인광이야 레드월드. 오 얘네 왜 이렇게 잘 죽이냐? 지금 거의 뭐 북한인 척 하고 대화하자고. 그거 재밌네. 한번 추진해 봐. 킬러들이야. 아, 이 탱크 기술이 이게 늘질 않네. 예산을 겁나 때려박는데. 들어와 보라우. 탱크에다가 휘발유 대신 필로폰 넣어가지고 총알 대신 마약을 쏘는 거지. 와, 야씨, 전 세계 58.29%를 생산해내고 있어. 보자, 아 새끼들 북한으로 가라. 멘붕이 리얼 카누 라이제르엘 뽕크. 북한으로 떠납니다. 어야 북한 이렇게까지 내가 압박 넣는데 이거 왜 안 움직이냐. 아 레드월드 드디어 잡혔다. 아, 큰일났다. 야 다타하고 광클리는 암살자 그냥 아사시노야 완전. 아 이제 열받아서 몰아칠 때가 됐는데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고 있네. 아이씨 아이 웃긴 새끼네 이거. 체제 통합하여 단독 일당 체제 새누복당으로 통합. 수도를 옮겨버릴까? 계속 왔다 보니 안 맞군. 못 사는 몸이 되었어. 오. 야 미국하고 우호도 75 됐다. 야 미국아, 우리 이 정도면 동맹 해야지. 우리만의 그렇지. 회원국의 영토가 침범당할 경우 모든 회원국은 상대 회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한미 동맹의
결실이에요. 아, 와, 다 진짜 존내 잘 싸운다. 광클린 잘 가고. 야, 닷은 몇 명을 죽인 거야, 혼자서. 미쳤는데? 내 사리뽕으로 찐거라우 친하게 지내자, 개동. 야, 1년에 1800조씩 번다, 야. 야, 한국아, 니들 마약이 그렇게 맛이 최고급이라면서 그거 한번 갖다 줘봐. 사조 비즈로 맺어진 동맹. 감비야. 감비 안 돼. 국고 언제 돌아오냐고? 지금 돌아올만 하면 내가 뭐 계속 키우고 돌아올만 하면 뭐 키우고 계속 이래 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 20%를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오, 야, 얘 진짜 얘 살인마야. 야! 이거 뭐야? 몇 명 죽여 이거? 스위바 톰 크루즈 좌. 아이고 잡, 아이고 더스트 잘 가고, 아이고 멘붕이 잘 가고. 와, 씨. 야, 닷은 뭐 거의 어쌔신 그 자체인데? 닷, 닷 위. 아, 이 새끼가 왜 공격을 안 해볼까? 전쟁 요청해볼까?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살인은 개보건님한테 간답니다. 응? 가까 뭐? 스파이 챔피언 챔프맨 가져와. 스파이 챔피언 챔프맨? 의식이? 다들 닷처럼 닷익처럼 저렇게 닷 당신 말해봐. 당신 미쳤지? 그치? 성공하는 스파이가 될 거란 상상을 갖고서 훈련을 받지만 에이 실패했다. 아 리얼 카누 잘 가고. 아 라이젤 잘 가고 망했고. 나도 보내줘. 어 뭐야? 어 저저 시작됐다. 시작. 북한 애들 뭐야? 미국을 치러 가는 거야? 아 미국 애들이 오는구나. 미국 애들이 오는 걸 여기 사이에서 막으려고 해군을 저기다가 갖다 놨네. 복순 신림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야 그대로 수도로 쳐. 가자. 내 이럴 줄 알고 전군을 하나로 모아놨지. 내가 간다. 경기도. 경기도 전투. 예비역 하사 출격 준비 완료. 아마 내 특기는 공격입니다. 야 미국 빨리 와. 못됐어! 이거 밀리나? 아 잡았다. 보병이 존나 많네. 60만이야 씨발. 야야야 갈린다 이거. 어허 오 야포 존나 많네. 오 하여튼 우리도 야포 존나 많다. 우리 야포 4000개 있다 야. 왔다. 미국 애들 왔다. 그렇지!
러시아, 일본! 왔어요! 도와주러! 러시아하고 일본? 일본이 왜 들어와 우리나라에? 이런 개같은 자식들. 자, 사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짝짝짝. 야! 잠깐만. 응? 일본 나가 있어. 지역 점령. 싹 다 다 먹고 조약 합병. 이러면은 6개월 뒤에 북한이 우리 거가 돼. 코로비카나 스파클링. 코카인 톡톡톡 코로비카나. 코카인 톡톡톡 코로비카나. 야, 지역 점령하지 마세요. 우호도 떨어짐. 뭔 소리 하고 있어. 가서 죽여야지. 정말 여기 지금 해전 난리 났는데. 왜 못 들어가? 어디랑 어디랑 싸우는데? 대잠수함 헬기에 전략 핵잠수함에 항공모함에. 헐. 조강제트가 미국이었네.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국민 열려 선을요. 아. 아, 좋았어. 좋았어. 북한 내 거야 이제. 군사적 지배권을 획득했습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장장도, 황해북도, 개성시,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 직할시. 와, 동일. 뭐야? 와. 잠깐만, 여기 러시아 애들이 왜? 뭐? 중마고로 가. 뭐야? 이거 러시아 애들이 먹었어. 지역 점령 누르면 형이 북한에 전쟁 건 걸로 돼서 주변국이랑 우호도가 안 좋아져. 이 동으로 땅 하나씩 먹어 형. 남과 북이 하나 된 대한민국 이제 마약 생산 두 배로. 지역 반환 요구해야 되겠다. 어? 러시아 이 개새끼들. 러시아랑 동맹할 수 있다고? 아니 씨발 이걸 먹어? 동맹 안 되는데. 안 꿀꺽. 아니 씨발.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간도 뭐야 씨. 사과머리 너무 뻐요. 짬내 주세요. 아니 요게 왜 러시아가 먹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역 반환 요구를. 이걸 북한으로 하라고.
X됐는데? 러시아 형들이네 이건. 다주통일의 꿈. 응? 수동으로 들어가 보라고? 지역 점령이 안 된다. 와, 어떻게 러시아가 백두산 꿀꺽했네. 아, 씨, 나 러시아가 들어와서 여길 먹을 거란 상상을 못 했는데.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아 됐다. 겨우 됐다. 됐어. 드디어 통일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와, 야 얼마나 이뻐. 어? 이 한반도가 원래 하나의 그 한반도가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이 땅이 원래 다 우리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뚝 잘려 있잖아. 뚝 잘려서 여기는 북한이고 여기는 한국,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아, 아, 와, 나랑 동맹국 68개. 그래, 이렇게 돼, 이렇게 됐어야지. 이게 정상이지. 아, 정말 이제 야포 좀 만들고. 남과 북이 하나 된 대한민국. 우와, 국공에 취하자. 잠깐 대한민국으로 다 옮겨놓고. 아, 아주 다시 아주 훌륭하게 해냈어. 스파이로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어. 근데 이게 그거 없이 싸우면 안 돼. 저거 없이. 내 자손들아, 우리 땅은 만주까지 이리라. 부통령님, 수읍 하악거 이제 최전방을 중막으로 바꿔놓으면 수읍 되는 수읍 하악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러시아 존나 크다 진짜. 이야기 취하고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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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돼서 국뽕에 취하고 다 취한다. 합병했어요 지금. 6개월 있어야 돼. 미국이랑 빠른 조약 무기 거래 체결하고 무기 생산해서 미국 무기 생산할 수 있어요. 자, 무기 거래 좀 합시다. 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각하 필요하면 다시 가겠습니다. 연구개발 협력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 이제 무기를 그냥 살까? 미국 걸? 제가 아베를 암살해오겠습니다. 판매업자 기니? 아, 생산해서 바로 생산할 수 있어요? 공군 전멸 시화. 아닌데? K1, K1, KA1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아, 생산자를 미국으로. 아, 우와! 홀리 쉣! 에이브람 탱크 만들 수 있네? 잠깐만, 얘 6개짜리야? 6개, 7개? 아, 6개, 7개짜리가 아니라 이게 애기! 애기! 야,
지금 그냥 내 거에서 디자인해가지고 빼면 되겠다. 내 거에서 그냥 빼면 되겠어. 아, 공군이랑 해군. 아, 오케이. 근데 지금 아, 여기 먹으니까 중국이랑 좀 그렇게 됐나? 인구 증가. 크으, 폭발적이잖아요. 인구 증가. 우리 인구 몇 명이냐 지금?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야? 어딨니? 인구가 자세한 정보? 알겠다. 대한민국. 차, 멋있어요. 인적 자원 개발 레벨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고. 에이브람스 이런 거 다 만들어봤자 뭐해? 어차피 도색은 빈바탕 검은색 지렁이인데. 인구 전체가 15에서 65세 사이가 60%야. 연간 출생률 2.4%, 사망률 10.8%. 한국과 만주 지역에만 있는 4만 사온이 있으며 6월, 10월에 집중 호우가 폭우가 내리며 매해 여름 남쪽에 태풍이 오고 여름철에 겨울과 기온차가 심하며 북쪽과 남쪽의 기온차가 크다. 현재 인구 전체가 8천만이네 지금.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합쳐서 8천만. 억단이 가자. 야, 수도에다가 누가 이거 안 빼? 러시아? 개새끼 이거. 어! 보유 국채 다 갚고 저거 됐다. 흑자 전환 됐다. 아, 개지구요. 149일만 있으면은 좀 속도하고 요런거 조금 올릴 수 있으니까 149일 뒤에 만들자. 19일 남았네. 군사 존나게 뽑아야지. 이란에서 핵발전소에서 핵반응 폭발이 있었습니다. 인접국가는 방사능 낙진을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시에라리온에서 나한테 왜 이래? 호호. 시에라? 얘네 나 왜 이렇게 싫어하지? 빠른 조약. 러시아한테 무장 해제 요청하고 반도체 생산량 늘리러 가자. 중국하고 어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어, 중국은 싫대. 안 하겠다는데. 이 씨바 터키에서 왜 첩보행위를 해 우리한테? 야, 안 돼. 디자인 들어간다. 탱크 가자! 새로운 디자인. 탱크. 탱크 이름. 탱크 이름 하실 분? 자, 본인이 탱크가 되고 싶다. 거주. 자, 로네님께서 1,000원으로 입찰 넣으셨고 시작하셨고요. 자, 더 없습니까? 아, 리얼카노님도 1,000원으로 손드셨지만 지금 다 1,000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네, 아이고, 채플맨님도 1,000원으로
강의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아, 구스탁님. 가자. 아, 궤도 미니미님. 저요. 아, 궤도 미니미님께서 3,000원으로. 탱크로 가버려. 아, 뭐 하위 입찰은 뭐죠? 아하,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국민영웅 제 이름이 들어간 전차가 필요한. 어. 아. 아, 수라발님. 아, 수라발 이름 멋있다. 수 아. 탱크가 되고 싶습니다. 아, 미골님께서 5,000원으로. 미골님. 아, 외아스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살아있네. 만원 나왔습니다. 만원 나왔. 만원 나왔습니다. 아, 빙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 만원이 만원 이상 상입차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 챔프맨님.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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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 챔프맨. 그러면은 챔프맨 탱크로 챔프맨 탱크로 아 의식이님 의식이 너무 맛있어. 추가 입찰. 아 추가 입찰했지만 금액이 아하. 어 뭐야? 잠깐만 전쟁 났다. 뭐야? 시에라랑 중국? 오! 아 챔프맨아! 챔프맨 아 챔프맨님의 64,000원으로 상위 입찰을 했습니다. 아 아 개 애졌구요. 시에라 누구랑 싸우냐 이거. 아 그러면은 챔프맨 탱크로 새로운 디자인 챔프맨 탱크 챔프만 1호. 사거리, 명중률, 공격력, 속도, 방어력, 감지. 잘 만들어줘서. 궤도 종류는 좀 현실. 야 미래, 야 미래적이다 야. 포탑 종류. 챔프맨 탱크 1호에 엔진은 두산 파워팩으로 달아줍시다. 어우 야 멋있네. 어우 탱크 대가리 멋있는데? 어우야 와우 레일건인데? 야 이거다. 어우 존나 단단해 보여 이거다. 색깔은 검은색 가자. 수입이 줄었어? 아, 내 거 아니야. 시리아야. 됐어. 자, 생산 대한민국 육군 탱크
챔프맨 1호. 속도 빠르게, 수량 3000대. 돈 썩어 나는데 뭐. 시리아가 왜 이렇게 까불지? 저는 중국편에 서겠어요. 예. 아하. 이 시리아가 너무 깝쳐가. 자. 좀 전에 시리 반응한 사람 돈에 줘봐. 자, 시리아. 왜 못 들어가니? 왜 이러니? 아니, 시리아 먹으면은 원유 나올 거 아니야. 형 공부는 있어. 왜 못 가? 응? 내 시리가 내 주인이 하더라. 육군으로는 국경 때문에 못 간다고? 옛날에는 바다에서 배 타고 잘 갔는데. 육군 갈 수 있어. 형 지금 시리아 초입 지역을 충분히 먹은 거야. 잠깐만. 왜 이러지? 왜 못 가지? 원래 쭉 하고 가는데. 수송 일기를 뽑으라고? 수송 일기? 잠깐만. 혹시 랩터도 만들 수 있냐 혹시? 오, 랩터도 만들 수 있어? 미친? 야, 씨발 미쳤네. 이게 근데 랩터 왜 이래? 능력. 랩터 능력 거진데? 능력치 개 구덕인데. 이게 나 한 네다섯 개씩 차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구덕이? 아, 내가 저기다가 저걸 해야 돼. 전쟁 요청을 해야 돼. 시부랄 지도에서 세력? 아니 이거 싹 해가지고 바다라고 싹싹싹싹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되잖아. 왼쪽 보면 중국이 시리아 땅을 먹었다고? 아, 여기 앞에 입구를 막고 있구나. 야씨 조약. 군사 통행권. 아 왜? 아씨. 항구를 막아버렸어. 못 들어가게.
어이없네. 이거는 먹어서 좋을 게 없어. 맨날 재해만 일어나. 이동하려면 지역 포격이 가능한 구축함 이상의 배가 필요하다고? 구축함 있는데? 구축함에 태워야 되나? 인플? 그렇지. 폭격해. 가자,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이씨! 아씨! 아씨! 왜 안 되지? 아닌데 원래 구축선 그딴 거 없이 그냥 배 타고 바로 넘어가는데? 응? 수송헬기가 필요하다고? 아 잠깐만, 그럼 수송헬기를 좀 빨리 살까? 블랙호크. 저거 내 거 아니라니까? 이게 내 거야? 왜 안 될까? 존내 웃기네. 수송기를 사라고? 수송기를 사라? 수송기 자체가 없는데? 항공모함을 사? 배치했어. 배치하고 합류시켰는데?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냥 가지는데 원래. 존내 웃기네. 왜 이러지? 헬기 세대로 8700을 어떻게 옮기냐고? 옛날에는 아 옛날에는 그게 됐었는데 이제 안 되는가 보구나. 군사 통행 한 번만 할 시켜줘. 러시아랑 시리아 사이에다가. 얘네 종전했다고? 그러네. 왜 종전했지? 어 이제 되네. 이 개새끼 중국 새끼들이 문 막고 있던 거 맞네.
시리아 싹 먹어. 합병. 넌 내 거야. 자, 이제 대한민국은 석유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나와요. 뭐가? 뭐가 양아치야? 허이 양아치라뇨. 그럼 극찬을. 양육반 가져와 석유에다가 코카인 뿌린 비빔밥 먹는 거다. 이제 연료도 국산이고 전기도 국산입니다. 다 우리 거예요. 공군이랑 해군? 해군은 별로 쓸모 없을 것 같고 공군이 좀 있어야지. 야, 국고에 2,400조 달러 있다야. 몇 경이야 이게? 250경인가? 2조 달러야 지금. 아, 그러면은, 아 그렇지, 그러면은 2천조 있는거지. 시리아 니네 석유 좀 쩔더라. 아우, 그래도 우린 민주주의니까. 그러니까 왜 깝쳤어. 어, 여기 먹으면은 자원이 어떤 게 있나 좀 볼까요? 원료. 공업 원료. 에너지, 전력, 석유, 가스. 이게 자원이 갑자기 폭발한다고. 자원이 빡 하고 들어.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아직 흡수 안 된 것 같아. 합병하는데 6개월 걸리거든. 합병하였습니다라고 딱 떠야 돼. 여기는 어딘데 나랑 적대국이야? 너 어디니? 슬로바키아? 다음 국가에 대한 전쟁 서포? 산 마리노가 자기도 한입 하려 그러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시리아가 이제 세상이 없어졌는 걸? 대한민국이다. 철수. 마약에서 원유까지. 자, 기름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좀 볼까요? 자세한 정보 어디 보자. 영토 겁나 크네. 주둔군? 주둔군 필요 없어. 괜찮아. 나를 공격하려 그러면은 이제 미국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야, 미국아, 부채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내줄게. 다 넘겨. 나 좋아. 잘못 걸었어? 뭐지? 반대로 해야 돼?
부채 다 줘. 내가 다 떠안을게. 야,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야, 국고 차이 봐. 거의 비슷해. 자원 씨바 145% 지금 실화야? 자원 개미쳤네. 야, 이거 이제 기름 우리가 먹었잖아. 우리 기름 얼마나 있냐? 지역별 자원 생산. 주위에 점점 우호도가 떨어진다고? 전쟁만 안 나면 돼, 괜찮아. 관세를 너무 높게 잡으면 자원 생산률이 안 올라? 지금 저기 있는 게 석유잖아, 그지? 내가 전 세계 지금 석유의 1%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야, 점사씩 올라가네. 국고 털리는 거 봐라. 한 10%는 한 10%는 해야지. 자원은 60퍼 미만인 나라한테 경제협력 걸면 GDP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남미나 아프리카에 많아요. 수지는 적자인데 자원이 60퍼 미만인 나라한테 경제협력 걸면 GDP가 올라간다고? 자원이 60퍼 미만? 그런 나라가 없는데 세상에? 얘네 뭐야? 태국 왜 이래? 오호, 베트남이 아, 관세 저장 안 했어? 아, 어쩐지 수익이 안 나더라. 이제 공군을 좀 연구할까? 다음 일본의 부채 좀 대납해 달라고? 이런 씨발 새끼. 이거 뭐 뭐야? 어, 기름 생산 계속해. 어, 땅 파봐. 땅 속에 뭐 있겠지. 쫙쫙 뽑아. 아우, 좋다. 야, 역시 국고는 약간 마이너스여야 마음이 편하네. 플러스면 이상해 기분. 응? GDP? GDP 7000불 연봉 700만원. 실업률이 2%밖에 안 돼. 개 오진다야. 북유럽 국가들의 그런 저걸 좀 얻기 위해서 법을 좀 개정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노동 불법으로 돼 있네. 대납해주고 땅 하나씩 넘겨받자. 처음에는 대마도, 다음에는 국회도, 다음에는 동경. 종교 불교가 52%야?
순위파 회교도가 13%야? 기독교 28%, 유교 1.6%, 이슬람 불법? 아 근데 저걸 불법으로 하면 이 동네에 있는 데에서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인구 몇 명이냐 나? 아까 8천만이었는데 1억 됐네 이제 딱. 허허 쉣. 필리핀 나한테 왜 테러해? 뒤질라고. 뭐요? 필리핀 뭐 하냐? 필리핀 뭐야? 미쳤네. 시리아가 아직 국가가 남아 있어? 시리아에서 테러가 성공했다는데?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생산량 증가 쫙 해보자. 어이, 아 수입 장난 아니야. 아, 1년에 3,000조씩 벌어. 와. 근데 연봉 70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군사 힘주자고? 뭐 보병 한 명 뭐냐? 보병 야포. 야포 존내 많네. 자, 우리가 지금 육군 전세계 2위거든? 괜히 포방부가 아니지. 경제적 원조? 미국과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자원의 10%를 A측이 지원합니다. 오! 뭐야? 너 뭔데? LCA가 어디야? 세인트 루시아?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조공 바치냐? 뭐야? 줄 서는데? 원조액은 원조국의 전체 지출 예산의 10%로 제한하는데 B측 국가의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자원의 10%를 A측 국가에다 지원합니다. 뭐야? 갑자기 왜 당황스럽게? 어? 아, 내가 주는 거라고? 어? 뭐라고? 내가 주는 거라고? 개새끼 10%면 이 새끼야.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흑우 왔니? 삥 뜯기는 보고형. 유엔에서 탈퇴하면 안 되겠지? 2014년인데요. 탈퇴하는 순간 불바다돼? 자, 시장 점유율 좀 올려보자. 28% 30%까지 끌어올려. 그러면 산유국이야.
35%. 곡물류는 우리가 8% 하고 있고, 완제품에서 가전 반도체를 우리가 7.7% 잡고 있고, 전 세계. 섬유 산업이 굉장히 좀 모자라네. 마이너스네. 제약에 뛰어들자고? 제약? 의료 서비스? 여기 지금 세금도 안 내요. 어우, GDP 4,000불로 떨어졌어. 400만. 우리 와이프 카페에다가 사진 올리는 거 요즘에 재미 붙였네. 세금이 없어. 0이야. 실업률 2.7%. 빈곤층 38.6%. 국고요? 국고는 이거 지금 저거 뭐야, 원유 석유 사업을 지금 내가 전세계 그거를 먹으려고 좀 하다보니까 빈곤율 초반에 잡았을 때 50%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왜냐? 나라에서 돈을 존내게 잘 버니까 생산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야, 수지가 지금 4천조야 지금. 얘네 미국 해봐야 수지 10조인데. 아니 100조인데. 나 4천조라니까. 인플을 조금 줄이려면은 금리를 올리면 되나? 야, 경제과 나와봐봐. 야, 인플레이션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경영학과. 올려? 3%까지만 올리자. 살살 간 좀 보고. 야, 석유가 돈이 진짜 개잘 된다. 드디어 전 세계 점유율 47% 먹었고요. 더 만들어, 더 만들어. 59%. 뭐야? 45%였다가 왜 갑자기 59%였다? 왜 이래? 내가 독점하려고 그랬는데 생산량 증가시켜서. 이 원유 자원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보나? 아이, 국고야 떨어주지.
야, 말했잖아. 4,000조씩 들어온다니까. 아니 씨발 어디서 기름을 푸나? 점점 지출이 내려가지? 미사일 방어하면 안 돼. MD 개발하면은 갑자기 핵 보유국들이 다 지랄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갑자기 막 화내. 이 새끼가 미사일 디펜스를 개발해 막 이러면서 막 존나 지랄해. 아 육군 1위다. 탱크 3,000대만 만들었는데 육군 1위 됐어. 뭐죠? 야 공군 이 정도면 랩터 그냥 때려잡는 거 아니야? 우선 스텔스 능력이 4인데 미쳤는데. 슬슬 중국하고 슬슬 일본하고 전쟁을 준비할까? 슬슬 일본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어. 자, 일본으로 파견 갈. 일본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파견 갈 사람. 도네로 거수. 아, 영어 아무렇게나 막힌 분님 감사합니다. 저요. 로라도 러시아랑 마이너스 17이야? 러시아하고 부채를 내가 떠안아줘야 되겠구만. 나 줘. 저요 일본 놈들 잡고 올게요. 어두운 배. 다크. 저도요 영어로 다크시. 다크피어? 금리 좀 더 올려야 되나? 금리 5%로 인상. 일본 여행 보내주세요. 로넨? 로넨 레드월드 뭐야? 일본 진공 가겠습니다. 수영 근무.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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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아! 일본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리든 뭐든 하나 잡아서 찢어버릴 수 없나? 아 제발 오토세이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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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저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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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세이브 제발. 5시 41분? 아 9분 전이네. 아 9분 전이면 괜찮아. 9분 전이면 개 다행이지. 와 필리핀이랑 완전 등 돌렸네. 아 점점 다른 나라랑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지?
너무 강해져서 그런가? 금리 10%? 그레이트 코리아. 야, 우리 동맹 맞지? 우리 단결하자. 아, 뭐지? 아니, 천양아, 너도 이거 할 줄 알아? 그 님들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신청하세요. 아니, 천연님 할 줄 아냐고 물어봤잖아요. 같이 하겠다고 안 했고. 이렇게 김치국을 드세요. 한국 사람 누가 아니랄까 봐. 아, 로라도님. 로레이도. 아키하바라로 보내주세요. 데저트 캣. 손. 궤도 미니미님 감사합니다. 일본에 가서 도쿄를 핫하게 만들겠습니다. 아, 웨아스님 감사합니다. 안기모찌 고향 가고 싶음입니다. 소라 아오이데스. 내래 보내만 주시면 나베모가지 뿐만 아니라 천왕이 모가지도 가져오가소. 뉴슬리. 국가를 위해 한번 바치겠습니다. 미골. 해커는 없나요? 해킹 잘할 수 있는데. 야, 중국하고 중국하고 하자. 중국하고 한바탕 하자. 우선 붙어 있는 나라부터 조지자고. 그런데 일본은 마지막에 남겨놨다가 전세계 핵미사일 천탄 발사가 로망 아닙니까? 아무튼 일본 여행 보내주십시오. 형, 이번엔 제대로 먹는 배 말고 타는 배 타드십니다. 세미콜론. 들어왔다. 세미콜론. 유한. 다크쉽. 충성 7. 오태식이. 가버려. 피스커. 됐어. 자, 암살 가자. 뭐 핵 맞으면서 탱크 들어가면 되지 뭘. 뭐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자, 디자인합시다. 자, 자기가 자신이 전투기가 되고 싶다. 전투기 이름, 전투기, 공격기, 폭격기 세 개 만들 거예요. 자, 전투기가 되고 싶은 분 말씀하세요. 일단 손. 아, 궤도 미니민. 고웨이도 미니. 아니, 우선 전투기부터. 폭격기는 나중에 하고. 아, 비트 안 돼요. 수수료가 안 맞아서 미안해. 저도 손. 아, 미골님이 4,000원으로 상위 입찰하시면서 전투기, 미골 전투기.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아, 뚱님이랑 미골님이랑 동탄데요. 이렇게 되면은 누구의 이름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가죠. 상위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고마워. 아, 이걸 다 동타로 상위 입찰의 개념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 어떡하죠? 이걸 돈 다 날리게 생겼어요. 오야, 야, 와, 씨, FG 이거다, 씨. 와, 야, 이거 이름, 이거 될 거야. 오, 존내 멋있어. 오, 존내 멋있어. 아, 웨하스님이 5,000원으로. 아, 제룸님 7,000원으로. 아, 제룸님 그러면은 전투기 이름은 제룸으로. 제룸 제로 옴이라고도 불리는. 이렇게 하자. 제로. 아 웨하스님께서 8,000원으로 웨 하스 바삭한 전투. 너무 맛있어. 아, 궤도 미니미님. 궤도. 바삭한 전투. 스텔스 하나 덜 찍었어. 아, 미골님 미친. 그럼 미골님 얼마죠? 실시간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다. 미골님이 13,000원. 아, 웨하스님 이걸 어쩔 수 없죠. 이거 웨하스 가야 돼요. 그냥 웨하스로 가겠습니다. 웨하스님 이거 스펠링 뭐예요? 이름 그냥 본인이 해요. 그냥 본인이 지으세요. 뭘로 할까? 이름 뭐야? 아, 대답이 없네요, 웨하스님. 아, 뭐야? 아, 왜? Why has? Why has? 알았어. 폭격. Why head? 전투기 이름 존내 멋있다.
가자. 자, 생산 공군 전투기 웨어스 빠르게 50대, 우선 50대 생산. 50대 금방 만드네. 그럼 200대 만들어. 250대 만들자 전투기. 자, 그리고 폭격기 자 폭격기 만들 거예요. 자, 폭격기 이름 이름 받습니다. 폭격기. 오우야, 이걸로 가자. 이거 미사일로 부스러기 날아가는 거 맞죠? 와, 야 이거다. 응? 시청자 구독 갱신 완료. 아, 키리야 고마워. 어렸을 때부터 폭격기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아, 여심님 감사합니다. 예심. 아, 타임오리베님. 아, 이 잠만. 아이고 키리야, 3티어짜리였구나.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폭격기 어떻게 되는 거죠? 여신 폭격기하고 탈모 폭격기. ADHD 아다우다 폭격기 어떻습니다? 아, 싫은데 폭격기 어디 가면 다. 아, 챔프맨님이. 아, 이것도 역시나 챔프맨님이 먹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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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봄이 핑다님. 봄, 범. 범투 핑다. 아, 와! 제롬님!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살아있네, 제롬. 살아있네, 제롬님. 살아라, 짜짜짜. 아, 제롬 폭격기. 아! 아, 그러면 이게 둘이 동탄데. 아, 챔프맨아! 챔프맨. 아, 미쳤고. 우리 가. 그러면은 폭격기 이름은 챔프맨으로 그러면은 정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아, 우리 챔프맨, 챔프맨이 탱크가 있는데. 챔프맨 에어네 이거. 아, 허트 3617님 뭐죠?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하산하겠습니다. 아, 제루님 감사합니다. 어, 속도 하나 올랐다 그 와중에. 군수 산업의 큰 손짐 보자. 어. 디스카! 에버바디 버킹 버킹 피스 클라! 피스 피스. 피스커 군수 업체 피스커 폭격기 이름은 패스 피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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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차라 나라하다. 아, 이거 폭격기 피스커사가 사람이 차라면서 피스커 피스커. 아, 군납비리 실화. 아, 이거를 피스커사가. 아하, 요걸 피스커사가 중간에서 가로막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 나눠 먹네. 피스커. 오늘 피스, 아, 소문자로 해달라 그랬지. 피스커. 피스커 폭격기. 시청자 구독 갱신 완료.
뭘, 왜 벌써? 아 인간 사람아 고마워. 땡큐. 아 피스커 폭격기. 아 젠장 탱크 너무 썼다. 괜찮아. 탱크는 취소해야겠죠? 오케이 폭격기 피스커 폭격기. 피스커 폭격기 200개 생산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구독 갱신 완료. 퇴근하고 왔는데 6개월. 아 세르비아 찌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공격기? 공격기는 필요 없지. 전투기가 공대공이고 공대지는 폭격기로 다 쓸어버릴 거니까. 자 우리 슬슬 이제 전투 준비를 할 때가 됐죠? 인천에다가 애들 다 모아놓고 항공모함? 항모? 항공모함은 내가 못 만들텐데? 해군 능력이 없는데? 항공모함? 항모는 그냥 미국 걸로 생산해 버리면 될 텐데. 미국 거 해군 중에 저게 있을 거야. 미국 전략 핵잠수함 오하이오. 전략 핵잠수함 한 10대. 못 만드는 게 어디 있네. 총포탄 정신으로 들이받으라오. 그리고 항공모함 항공모함 니미츠급 한 대. 각하 보내주십시오. 어디든 가겠습니다. 느낌표 느낌표. 그리고 프리기트 있어야 될 거고. 아 님들 미안한데 광고 틀어야 돼요. 광고 시간이에요. 자 지금부터 광고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잠깐 프리깃을 구축함을 뽑 구축함을 뽑는 게 낫겠다. 시청자 구독 갱신 완료. 아 피스커님 감사합니다. 구축함을 30대 13대? 13대 만들자. 어 원래 글씨가 약간 작아 폰트가. 야 공군 1등 됐어. 자 슬슬 중국 살짝 건드려보자. 정치 부패 87.9. 미쳤네. 중국 살살 건드려봅시다. 암살 걸렸고 실패 실패 성공 잘하는구만. 아! 챔프맨 차이가 아!
의식이 잡혔다. 의식이는 이름이 재수가 없나봐. 의식아 너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 일회용이야. 어우 중국하고 사이 완전한 좋아졌네. 나이스. 미쳤고 중국으로 애들 좀 보내야 되겠다. 로라도부터 데저트캣, 궤도 미니민, 웨하스, 소라 아오이 다 중국행. 훈련이 최고야. 계속 훈련시켜야 돼. 근데 그거 알지? 핵가진 국가는 합병 누르면 보유한 핵무기 다 쏘는 거. 아 그래? 쏘라지 뭐. 내일은 이럴 수 없어. 날 다시 보내줘. 뭐야 그리스하고 아랍하고 여기서 왜 싸워? 시청자 구독해 신고해요. 이게 뭐야? 아 리얼 포테이토 케이크님 감사합니다. 얘네 왜 싸워 갑자기? 그리스? 왜 우리 집 앞에서 저러고 싸워? 뭐 어떻게 된 거야? 아까 걔네 아랍에미레이트 맞지? 왜 이래 얘? 어디 대국 앞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어디냐 근데? 아 여기다. 얘 뭐 전 세계랑 적이네. 너 어디랑 싸우고 있니? 스위스. 어 그리스,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도 먹을까? 어? 참가 참가. 뭐야? 내 거 병력 다 어디 갔냐? 야, 내 병력 다 어디 갔어? 뭐야, 이 수방사 나 어디 갔어, 이거? 어? 아니, 여긴데? 뭐야? 아 깜짝이야 씨. 자 가자. 아랍 에미레이트 침공스. 또 지랄이네. 앞에 또 막혀있네. 아... 응? 해군 필요하다고? 야 아부다비 폭격. 이렇게 그렇지.
아, 그리스 애들이 이미 들어가 있네. 돈 썩어난다, 야. 경단인데, 돈이? 뭐야? 그리스 대뿐네? 그리스가 아랍에미레이트 먹었네? 자. 사우디랑 스위스? 어머. 사우디아라비아랑? 사우디아라비아 이 미친 것. 어, 그래도 이번 그 이번에 잠깐 참전했다 빠졌다 한 걸로 이 세상 왜 이렇게 됐냐? 아이고 씨, 잘 가. 광고 느낌표하고 광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누가. 아니 씨발 한 명만. 아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네. 한 15%로 올려야 되나 이거? 아 부채 좀 대납해달라고 영국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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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대신 내줄게. 갖고 와. 어. 스위스 군사통행권. 그래 그래 왔다 갔다 해. 영미 동맹을 위해서. 야 세계 2차 대전 일어나기 각 전이다 야 지금. 그곳의 시작은 중국과 한국의 싸움이 될 것이야. 잘가 우짜야. 아이고 로라도야 잘가. 어 야 얘네 어 얘네 빡센데. 유인암살이 안되는데. 인플레가 심해질 때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금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고? 아니 중국은 바로 합병이죠. 그냥 바로 잡수어야죠. 아이고 빰투핑다님 빰투핑다. 스파이 지분 사서 여벌 목숨 가능하냐고요? 아 그럼요. 봄 이 핑
밤이 핑다. 밤이 핑다. 됐어. 형 이거 무한이냐고 돈? 아 무한 아니에요. 무한이 되게 했죠 제가. 어허, 아이고 웨하스님 잡혀 들어갔고요. 아이고 소라오이 잡혀 들어갔고. 야 미국아. 야. 단결하자 우리. 우리 영국하고 딱 영국형 딱 집어넣고. 우리 셋이서 단결 가자. 씨발 새끼들. 아 미국 말 안 듣네 또. 자 뉴슬리하고 미고리하고 세미콜로니하고 유한이 중국으로 발령. 미국 치러 가자고? 아유 미국 우방국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까? 이봐봐 세상에 나라 두 나라 빼고 미국 다 좋아해. 어우 나는 동북아시아 지옥 됐는데? 어? 야 동북아시아 지옥인데 지금 여기? 여기 뭐야? 이 조그만한 거 뭐야 이거? 일본이랑 동맹한다고? 안 되지. 미친 소리예요. 다 무릎 꿇려야지. 그레이트 코리아 밑에. 왜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는 걸 무서워하는지 보여주가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응? 야 얘네 시부라에서 개인소득세 90%대? 미쳤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이야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여. 자 음식과 농업 들어가면 마약. 우리가 전세계 54.55%를 우리가 다 생산해내고 국뽕의 나라. 지금까지 이런 뽕은 없었다. 마약 이름 북봉으로 해? 이것은 카르텔인가 마피아야. 아 볼라스타야! Everybody fucking 볼라스타! 볼라 볼라! 볼라스타르! 볼라스타! 볼라스타! 아이고 어 결혼 축하한다. 어 형이 못 가서 미안하고 돈 못 줘서 미안해. 축하해.
미안해. 방종 직전이라 광고 한 번에 몰아트는 중이야. 역추기금. 어? 뭐야? GDP 18,000까지 올라갔네? 미국은 GDP 몇일까? 와, 미국 GDP 씨바 76,000? 와, 무시무시하다, 야.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뭘 해도 여기보단 6배네. 오, 웬일이야? 다 성공이야. 오, 웬일이야? 왜 이렇게 다 성공이야? 오, 무섭게. 뭐야? 암살 다 성공해. 뭐야? 어머어머. 왜 이래? 와씨. 아, 아직 근데 10억이나 더 죽여야 돼. 기다려. 이거 10억번만 더 하면 돼. 어, 얘네 전쟁 준비하는 것 같은데? 대만이랑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어디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아까 나가리 되지 않았어? 뭐야? 그리스? 뭐냐? 그리 중국이 여기 들어가 있네? 뭔 일이야 이게? 중국아, 넌 뭐야? 시청자 구독 갱신 완료. 아, 그리고 23개월 뒤 내년에 2년 차인데 2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괜찮아, 폴라스야. 형 다 이해할 수 있어. 계속 죽여. 어, 그렇지. 잘 가. 캐스웰 PC야. 양보거 잘 가고. 야, 살인 집단인데 아주? 존나 잘 죽이는데? 이거 완전 전쟁터야 여기. 아니, 아랍에미레이트 있지도 않은데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아.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전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네. 흠. 마약을 더 만들어내야 되나? 마약을 조금 더 만들어서 전 세계 100%에 도달하자. 85%, 70%. 왜 내려갔어 또? 왜 이래요? 승질나게. 그렇지. 그렇지. 100% 한번 찍었어. 아유, 그래도 한 80% 저렇게 마약 팔고 있으면은 최고의 나라지. 아, 그나저나 중국은 왜 안 덤비지?
전투기 끌고 막 군사 이끌고 내려올 때가 됐는데 와, 야 근데 진짜 존나 잘 죽인다. 와, 야 진짜 존내 잘 죽여. 잡히지도 않고 야 속속 잘 잡네.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수뇌부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시청자 구독 갱신 완료. 이날을 위해 365일 하고도 181을 전거했다. 아 지능이라 고마워. 땡큐. 짜짜짜짜짜짜짜짜. 아 뭐야 또 어디 갔어? 이거 병합이 안 돼. 그렇지. 야 근데 왜 인천이 수도가 됐냐? 인천 광역시가 왜 수도가 됐지? 뭐지? 중국 특무가 죽었는지 모르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른다. 뭔 일이래? 구축함 두 대, 구축함 열 대에다가 어 항공모함 하나에. 중국 놈들 다 싸잡아 죽이겠습니다. 이 저거. 전략 핵잠수함이 미쳤니? 잠깐만 전략 핵잠수함이면은 핵 갖고 있는 거 아니야? 핵 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네 전쟁 오지게 하네. 어? 얘 전쟁 오지게 해. 약간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데. 아 드디어 잡혔네. 레프트지. 아우. 아시아의 마야관 개불로 복스코바르. 그는 주무들을 이끌고 김냄뽕과 유나뽕 조연우뽕에 이은 손뽕을 출시하는데. 어이 중국 애들이 왜 공격을 안 할까? 희한하네. 어디 보자. 보병 8만 7천 명에 전투기. 야포 천. 와, 105문 야포가 몇 개야 이거? 야포가 이 미친 포방. 나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 야포는. 야포 존내 많네. 비행기 또 어디 갔어? 아 존내. 아 존내 짜. 아 훈련하면 없어지나? 아 근데 왜 인천이냐고. 왜 왜 인천이지? 뭐지? 서울로 바꾸자. 뭔가 오류 났었나 봐. 아, 중국 제발 빨리.
어? 내가 먼저 못 치냐고? 내가 치면은 좀 명분이 없지. 그 명분 만드느라 지금 계속 중국에다가 애들 보내서 첩보 활동하면서 애들 죽이고 있는 거잖아. 국가부흥의 제일 원동력이던 대통령, 그 상사 오학구디 태어난 도시 킹천 수도로 적합. 중국 완전 이약 물었는데 터지기 직전이거든 지금. 저 정도면 하하. 생산량이 안 늘어난다. 어? 안 되겠어. 기름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어.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은 나라에다가 중국이 한착하고 테러 저지르자. 어?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은 나라에다가? 그게 나야. 고. 와 요인 진짜 다 죽는다 야. 수뇌부 다 죽어 지금.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완전 넋 놓고 있네 이거. 근데 중국이 은근히 미움을 안 받네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미움 제일 많이 받는데. 만약에 중국 전쟁 일으킨다 그러면 러시아 바로 러시아하고 필리핀 바로 들어오겠는데 나한테. 약에 취해 있으니 넋을놔 당연히. 이제 고만 싸우지. 어떻게 그렇게 됐네? 중국이랑 친한 나라가 저지른 척하고 중국에 테러 가져와. 중국이랑 일본이랑 전쟁 일으킬까? 아니 이제 아이폰을 안 만들어 주겠다는데 어떻게 미워해요? 안 물어봤잖냐. 테러 목표 국가 모함 국가. 아 안 되네 이게. 그게 안 되네. 아씨 구테타 한번 해볼까? 얘네 구테타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와 마이너스야. 병사 84만? 그거밖에 안 돼? 인구가 몇 수십억인데? 형 중국 애들 못 먹이자. 중국은 옛부터 몸이 약해서. 얘네 뭐야? 얘네 서울특별시가 수도야? 아니 씨바 우리나라를 수도로 한테 했다고? 이 먹겠다는 거네. 미쳤네 이거. 아니 이거 버그인가? 일본도 그렇게 나오네. 잠깐만 미국도 볼까? 아 미국도 수도가 서울로 나오네. 버그네. 명분 생겼대 이 씨발. 아 그냥 쌩 쳐들어갈까 그냥 쌩으로? 뭐야 이런. 아 아까 훈련 안 돼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구나.
아, 전쟁선을 포위할 때 A랑 위치를 바꾸고서 걸어라. 쟤네가 나한테 건 것처럼 이렇게 거부한대. 안 할 거래. 중국 쫄았네. 더 죽여야 되겠네. 오, 구테타 성공했어? 오, 쿠데타가 성공했단 말이야? 야, 막 잡혀 들어간다, 야. 야, 큰일 났다, 씨. 막 잡혀 들어간다. 조업 중단해. 이거 변경해서 하면은 언젠간 수락한다고? 야, 너무 양아치 아니야? 야, 그 와중에 비행기 새로운 디자인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존내 빡세졌다, 야. 어? 전투기 미쳤는데? 아, 이것까지 경매하면 좀 양아치지. 시청자 구독 갱신 완료. 아, 도그 스웰피시. 이거 300대 만들자. 좋은 거는 자기 이름이라고? 당연하죠. 네. 좋은 건 다 내 거야. 이건 공격기 하자. 와, 공격기 멋있다. 공격기는 좀 조그만하네. 미그 아니냐?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방금 잡혀 들어간 간첩 동무입니다. 죄고 동무 살려주시오. 오늘의 물은 싫다오. 이거 하자. 이게 옛날 스탯쓰기 아닌가 이거? 랩터도 씹어먹던 내가 이 세계에서는 이걸로 하자. 이거 이름 뭘로 할까? 공격기는 처음이니까 이건 이름 짓게 해줄게. 아, 와무님 형 오늘 3만원밖에 없어요. 이 전투기 이름 너 이름으로 갈 거야. 공격기 이름 와무. 됐어. 공격기 와무. 이거 1000대 만들어. 이 정도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버틸 수 있으니까.
자, 조업 중단시켜버리고 으흐이 다 끌려 들어가겠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쫄보야. 형 징집 중에. 아 징집 필요 없어. 너 나랑 전쟁할래? 아니야? 야 지금은 미국이랑 싸워도 이기겠는데? 미국 저 약쟁이 자식 돈도 대납해줘서 좋았는데 이제는 좀 무섭네. 아, 씨. 야 얘는 언제까지 싸워?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독일 사우디? 야 이씨 완전 중동 다 개터트릴라 그러네. 내 군사력 지금? 군사력 나 육군 1등 공군 1등 해군 4등 아 일본이 연합국 쪽에 붙은 것 같은데? 지금 2023년인데 세계 판도가 좀 바뀌었어요. 항모를 두 개 더 만들자고? 왜? 항모는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큰 군함이며 주임무는 육상발진 항공기의 수납과 전개 지역 공군기지에 의존하지 않고 해군력을 함대를 보호하나 먼바다에서 폭격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 해군도 꽉 잡아버리자고. 그냥 지금 들어가자. 이거 훈련 끝나면 들어가자. 형 부채 있으면 줘. 1경 2천조 있는 거. 아니지 12,000조구나. 12,000조. 러시아 달래 놓고 들어가자고? 달래 질까? 뭐야 얘네 잡혔냐? 임무 수행 중하고서 먹혔어 이거. 왜 안 움직여 이거? 잡혔나봐. 그냥 들어가면 러시아 바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럼 러시아까지 치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다 먹으면 되지 뭐. 이만큼 그레이트 코리아.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가자. 자, 전쟁합시다. 중국 어선들 끌고 오네. 절대 안 돼. 야한 공모함 봐라 저거. 어디 대잠 헬기 7대에 고속정 가까워가지고 깝치고 있어. 대질라고. 항모에 그냥 털려. 야, 베이징으로. 크으, 이 봐라. 보병이 암만 많으면 뭐하니? 폭격기에 녹아버리는 걸. 녹았쥬? 자, 지역 점령. 합병! This is Great Korea! 으악! 4,229만 6,236명이 살해당했다고? 괜찮아. 너네 나라에 10억 넘게 있잖아. 진격하라! 이건 뭐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한국 없는 한국팀 무언. 야, 근데 한국 무언 하나가 진짜 빡세구나. 질 것 같진 않은데. 쟤네 하나씩 없어지는데. 또 쏴?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뒤질 것 같으니까 그냥 막아. 그만 쏴, 그만 이 새끼야. 순수 한국인은 없어 이제. 이제 순수 한국인은 그렇지, 귀족 행이지. 그렇게 안 끝나. 그렇지. 코리아! 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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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왜 이렇게 지출이 높아? 안 되겠구만. 소득세를 좀 거둘 때가 왔어요. 소득세를 30%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100% 걷어가냐 씨. 형제도 보니까 치킨 먹고 싶네. 야 다 꺼져. 계엄령이다. 지금부터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 새끼들아. 그래도 돈이 좀 딸리네. 아니 이거 생산능력이 왜 이렇게 딸려 이거. 중국 뭐하나 이거. 이 넓은 땅에다가 뭘 한대 이거. 식량난인가봐. 이거 안 끝나요? 제품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게 수입하느라 이러는 거지 지금. 의료보험을 좀 내려야 되겠어. 의료보험 혜택 받지 마. 이제 나라 이름 중국으로 바꾸자. 자 이제 다음은 일본이죠? 아 중국어 금지. 국내 법 언어 한국어만 합법이고 나머지 다 불법. 한국어 공식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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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만 굿. 한국말만 써라. 도교 신자가 88%야? 미쳤네. 슬슬 사람 너무 많으니까 피임하고 닥대화법. 자, 다음은 일본이다. 과연 개봉호의 그레이트 코리아는 사장이 김치가 되어버렸어. 동아시아를 통일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